일본 총독부는 총독부대로 약간 이렇게 좀 만만하게 이용을 해먹으려 한 건데 여운이 그걸 거꾸로 폭로하면서 자기 힘을 막 만들어가는 거죠. 아,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 아니다. 감히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좀 중요한 책이 나왔어요. 1945년 해방 직후사. 책이 꽤 무게감이 좀 있던데 책이 어떤 책인가요? 짜잔! 정경준 선생님이 쓰신 책입니다. 한국 현대사의 출발, 현대 한국의 원형, 1945년 해방 직후 역사의 미스터리를 풀다. 이 돌베개 출판사는 인문 저자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뭐 성지죠. 그만큼 이제 인문, 역사, 사상 뭐 이런 어떤 인문 과학 계열에서는 최고의 출판사로 평가받는 출판사인데 이번에 이제 정병준 선생님의 책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제 정병준 선생님 하면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현재 한국의 최고의 역사학자 중에 한 분이죠. 정병준이라는 사람의 연구의 성과가 한국 현대사를 이해하는 시선을 바꾼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선생님의 연구적 영향이 되게 대단합니다. 학술계에서는 워낙 유명한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우남 이승만 연구, 이승만 연구에 대한 가장 객관적인 책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한국전쟁, 6.25 전쟁사의 또 대표적인 연구책으로 인정도 받고 있고, 터넬리스와 그의 시대, 독도 1947 등등등 논문을 쓰시는 걸 보면 몇 개국을 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물을 이뤄낼 때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검토해서 논문을 써야 되나? 기죽게 만드는 저희 업계 최고 어르신, 한국이 낳은 최고 역사학자 중에 한 분을 평가받는 분이 내신 책이니까 집에다가 역사 사랑한다면 꽂아놔라. 감히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좀 중요한 책이 나왔어요. 이 이야기 무슨 얘기냐면 1945년 이후에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 대해서 한국의 이 초특급 연구자가 바라본 해방 초기의 풍경, 크, 이걸 다루게 된 거죠. 사실 이게 시간이 좀 낯선 시간인데 이 시기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낯선 이야기이긴 한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1945년에 해방이 됐고, 해방이 되고 나서 3년 만에 남한과 북한의 두 개의 정부가 수립돼요. 2년 만에 전쟁이 일어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분단체제 속에 살고 있거든요. 역사학적 맥락으로 보게 되면 1945년 해방되고 나서 5년간 너무나 큰일이 있었던 거고, 그 근본 구조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북한 여행 못 가잖아요. 아, 나 이번에 저기 주말에 개성 갔다 왔어. 야, 평양의 보통문이 그렇게 좋던데. 아무도 이런 얘기 못하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북한 핵개발이라든지 북한의 세습체제를 보면서 우리가 거부감이나 두려움도 있고, 또 반대편에서는 이 소위 말하는 남북관계 속에서의 우리 내부적인 갈등과 입장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수많은 연구자들이 1945년 해방 그리고 48년 정부 수립 그 사이에 한 3년 정도의 시간, 이걸 두고 정말 정말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했고 되게 좀 중요한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내가 관심이 있든 없든 오늘 우리를 만들게 하는 구조고요. 그 중에 이제 아마 국제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은 한국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을 쓴 브루스 커밍스라고 하는 이제 미국 학자가 정말 유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라는 책을 쓴 성균관대학교, 이제 저희 모교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준 이제 서중석 교수. 되게 정말 그 최고급 1급 현대사 연구자들. 역사학자도 있지만 정치학자, 또 사회과학자들이 다 연구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이제 이 정병준이라는 또 다른 시선으로 쓴 거고, 이 책이 갖고 있는 좀 가장 큰 특색이 뭐냐면 45년 해방 직후를 다룬 거예요. 그러니까 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돼서 46년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한 몇 달 갖고 이렇게 두꺼운 책을 썼어요. 어마어마한 자료를 검토해서 나온 성과이기 때문에 이 한국 역사학에 또 한 번의 진보가 있었구나. 근데 글을 굉장히 잘 쓰세요. 굉장히 촘촘하지만 명쾌하게 쓰시기 때문에 올 겨울에는 이 정병준과 함께 이 시기 때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걸 좀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명저 중의 명저. 근데 우리가 이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너무 뿌듯합니다. 책의 앞부분에 여운형하고 건국 준비 위원회가 나와요. 여운형이 진짜 그쪽으로 낯설죠. 누군지 잘 모르겠죠. 보통 이제 이야기하게 되면 김구의 임시정부라든지 이승만의 어떤 활동, 이거 위주로 좀 많이 기억을 합니다. 근데 역사학계는 이미 1980년대 때부터 여운형이라는 사람을 주목했어요. 여운형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건국준비위원회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목을 했고요. 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그동안 꽤 오래 있었지만 정병준의 시선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당시 어떤 상황에 대한 여운형과 건국준비위원회의 활동을 이렇게 좀 잘 그려냈습니다. 이 책의 한 3분의 1 정도, 굉장히 많은 분량을 투자하려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해방이 목전이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난리 난 거예요. 해방한 거잖아요. 여기서 조선총독부의 고민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미국 혹은 소련 양자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최소한의 피해를 적게 보면서 투항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당시에 국내에서 가장 저명했었던 독립운동가였었던 여운형을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곧 패망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서로 존중하면서 안전하게 우린 떠나고 너네들은 새로운 사업을 좀 해나가야 되지 않겠냐, 협상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해방이 딱 됐다라는 것 자체가, 와 해방 됐어 이제 너네 다 죽었어 그럼 좋은데, 우리 스스로 힘으로만 해방이 된 게 아니고 미군과 소련군이 들어오는 사이에 일본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피해 속에서 생존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엄청난 고민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책을 보면, 야 이건 도대체 어디서 자료를 찾아낸 거야, 막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실제로 보면 국내에 나온 이런 단행본의 학술서 중에 처음 나왔을 건데, 약 40여 차례 이상 조선 총독부가 미군 쪽에 계속 무전을 보내는 거예요. 그 기록이 이번에 처음 나와요. 그래서 계속 보내면서 지금 우리는 항복할 준비가 돼 있다, 미군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지금 이 안에서는 소련군이 벌써 들어와 있다, 그리고 사유주의 좌익임이 너무 세다, 소위 말하는 계산이 선 거죠. 미국에게 항복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한 것 같고, 소련은 가급적 그 영향력을 좀 배제시켜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독립운동 세력을 최대한 좀 폄하하거나 자신들이 좀 유리한 상황으로 미군주한테 인식을 좀 심겨줘야 된다 라는 걸 막 타전을 하면서 메가더 쪽하고 이제 교신을 막 해요. 그 내용이 여기 나와요. 보고 있으면, 야 해방은 됐는데 해방 이후에도 일본의 영향력이라는 게 대단했구나를 소름 돋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나오냐? 여운형이 등장한 거예요. 사실은 일본의 입장은 안정적인 좀 구조를 만든 상태에서 빠지고 싶은 거죠. 근데 여운형이라는 이 탁월한 민족 지도자의 생각은 뭐냐면, 이미 이 사람은 1944년 때부터 건국 동맹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임시정부나 미국 쪽의 단파방송을 청취하면서 전황은 바뀌었다, 이 전황이 바뀐 상태에서 우리가 건국을 준비해야 된다, 이걸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운형을 중심으로 해서 제안은 그냥 이렇게 약간 타협적인 거지만, 여운형을 그걸 이제 역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좋아, 우리가 협력을 할게, 대신에 우리는 건국준비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들 것이고 좌우 합작이 된 새로운 형태의 준건국단체를 만들 거니까 좀 모른 척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 기반을 인정해주고 3개월치의 식량, 정치범에 대한 석방,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일본 총독부는 총독부대로 약간 이렇게 좀 만만하게 이용을 해먹으려 한 건데, 여운형이 그걸 거꾸로 폭로를 하면서 자기 힘을 막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중에 가장 또 중요했던 게 뭐냐면, 여운형이 안재홍이라는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해요. 여기서 이제 여운형도 좀 생소한데 안재홍은 또 누구야? 사실은 여운형의 어떤 이념적 성격을 평가하는 게 아직까지 좀 어렵습니다. 근데 통상 이야기할 때 여운형은 진보적 민족주의자, 중도 좌파 정도로 많이 분류를 하게 되는데, 안재홍은 또 반대예요. 안재홍은 철저한 우파지만 또 역시 중도파. 그러니까 여운형 입장에서는 이제 안재홍을 끌어들이는 거죠. 중도 좌파와 중도 우파가 연합을 해서 우리가 이념적 갈등을 극복하면서 하나의 나라로 나가자, 이게 안재홍이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초창기 때 이런 치열한 어떤 건국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요 이야기가 앞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한국 현대사를 좀 전공하는 역사 연구자들한테는 익숙한 주제일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해방 공간에서 그 이후에 이승만도 들어오고 김구도 들어오지만 안에서 자생적으로 움직였었던 여운형과 안재홍, 그리고 건국준비위원회가 정말 뜨겁고 치열하게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다. 아,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 아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탁월한 필력으로 또박또박, 그리고 이건 도대체 어디서 이 자료를 확인하신 거야? 그런 걸 구해와서 쫙 이야기 풀어가는데 재밌어요. 그래서 야 우리 민족이 성공했든 실패했든 뜨겁게 이야기 풀어갔구나, 그런 부분이 아주 좀 정밀하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책의 후반부에 보면 한민당 이야기 좀 많이 나와요. 아 그렇죠. 한민당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끌고 나와서 여운형의 건준과 김성수의 한민당을 충돌시키는 스토리를 만들었다는 게 또 하나의 백미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다음 스토리에서 보통 생각하는 게, 워낙 우익 쪽에서는 이승만과 김구라는 존재의 힘이 크고 양자 세력의 충돌이라는 게 많이 크기 때문에 한민당을 많이 놓쳐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이승만이 최종적 승자잖아요. 어찌됐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건 이제 김구 계열을 제거하고 뭐 김구 암살의 배후가 됐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좀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 하나 되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실제로 권력을 잡은 다음에 이승만이 가장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건 뭐냐, 한민당 멤버들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뜻한 건 아닌데, 이거 나중에 얘기, 책에는 안 나오지만 4.19혁명을 통해서 이승만이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누가 권력을 잡냐,
그게 한민당인 거야. 그게 이 공화국이거든요. 물론 그 한민당은 또 이제 박정희와 5.16 군사 쿠데타 군부에 의해서 무너지긴 하지만 여튼 그래서 한민당이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정병준 선생은 미군정에 주목을 하는 거죠. 하지 중장을 중심으로 한 미군정이 어떤 행동을 보였냐. 하지가 들어와서 근데 이게 야 이거 지금 메가드랑 별로 친하지도 않고 여기 와서 뭔가 되게 어수선하고 하는데 하지가 뭘 선택하냐. 하지가 기독교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 제가 이걸 다 얘기해버리면 막 이게 좀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보면 이제 챕터가 아예 나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윌리엄스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사진도 막 나와요. 이 묘묵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하지 중장이 이제 딱 기념식 할 때 여기서 이제 통역하는 사람이에요. 이 묘묵이가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제 친일파. 정병준 선생은 굉장히 친일에 대한 문제를 엄격하게 보시는데 이런 거예요. 30년대 이후에 민족주의 진영의 상당수는 친일로 변절했다는 거예요. 근데 개 중에서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사회파인 인간들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정말 총독부에 헌신했었던 이묘묵이 이제 그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묘묵이라는 사람이 하지한테 이제 그런 인상을 심어주는 거죠. 여운형, 건준, 안정 다 빨갱이들이다. 얘네들 다 친일파다. 그러니까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친일은 했는데 우리를 믿고 따라라. 뭐 이러면서 이제 하지 옆에 붙으면서 여론을 왜곡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한민당, 기독교 계열 뭐 이런 사람들이 붙게 되면서 이 한민당 계열에서 사실상 이제 하지 중장, 미 군정과 이렇게 결착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기독교, 보수, 우파, 지주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미 군정의 후원 속에서 하나의 거대한 정파를 만든 그 집단이 한민당이라는 거죠. 근데 한민당의 세계관의 핵심이 뭐냐? 친일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너무나 관대하고 너무나 지나칠 정도의 반공주의와 강대강 세계관 속에서 중도파가 없다는 식으로 호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운형과 안재영 등이 주도했었던 중도파 운동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 다 빨갱이고 친일파고 이렇게 오해를 만들면서 미군정의 시선을 어그러뜨리고 그리고 정작 본인들은 자리를 하나하나 차지하면서 남한 내에서의 좌우 갈등을 더 강화시켜 왔었던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치밀하게 추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기를 쓴 굉장히 많은 책들을 거의 나온 책들을 다 봤는데 이렇게까지 한민당을 더 파고 들어간다? 오히려 저는 이거 보고 나서 야! 여운형과 한민당을 덮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되게 고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 여운형이나 안재영 같은 사람들은 이 시기 때 중도파임에도 불구하고 허위 공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대응을 잘 못했지? 그리고 왜 한민당은 이렇게까지 여운형 세력과 선을 그으면서 친일 문제에 대해서는 미온적이고 이런 좌우 갈등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극단주의적으로 나오지? 그만큼 권력이 중요했나? 이런 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뭐냐면 이게 정치거든요. 독립운동 땅 끝나자마자 와 이전 투구를 막 하는 거죠. 사실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마 저만이 아니라 오랜 시절 한국의 정치사를 봐왔던 사람들이 솔직히 많이 느낄 거예요. 경쟁만 난무하는 시대. 싸움을 활발하고 누군가를 지켜줘야 된다, 누군가를 찍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만 그래서 내가 국민의힘을 찍었었을 때 내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었을 때 우리 사회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솔직히 안 보이지 않아요? 그게 점점 없어져요. 또 저 10년 왔더니 또 모두 가기 시작하는구나 하지만 왜냐면 정말로 제가 리더의 상상력이라는 책도 썼지만 정쟁만 있지 비전은 점점 상실된다는 느낌이 솔직히 많이 들거든요. 회의감이 들고 근데 야 이게 원형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시 1945년으로 가는 게 아닐까. 열정은 뜨거운데 비전이 없는 거. 정병준 선생님도 그래서 이 시기 쓰지 않았을까. 좀 냉정하게 보시면 오히려 더 고민이 많이 될 것 같고 오늘 우리를 반성할 수 있는 힘 이런 부분에서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정말 웃긴 건 야 한민당이 그렇게 다 깔아놨는데 나와 요즘 영역의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이승만 각하께서 와서 다 날리는 거야. 진짜 너무 웃긴 거야. 야 진짜 이승만 대단하다. 물론 권력은 이승만이 차지했는데 대박인 게 뭐냐면 김구가 이승만만 하나도 안 들어. 그러면서 사실상 해방 직후사에 한민당과 미군정이 다 설계해놨던 걸 노회한 양대 혁명가인 이승만과 김구가 다 파터내고 결국은 대한민국 역사는 장기적 시점에서 이승만과 김구가 만들어놓은 플랜 속에서 지금까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현대사가 어렵지만 재밌고 이런 책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 진짜 이런 책 읽는 사람이 한국에 5천명 만명만 있어도 전 대한민국 바뀐다고 믿습니다. 진짜 갑자기 약간 신앙 부흥 집회처럼 됐어요. 이 책에 또 다른 뭐 흥미로운 아니 더 원해? 저는 정병준 선생님 논문을 꼭 봐요. 정병준 선생님처럼 논문을 못 쓸 거면 학자가 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저는 어찌됐건 이제 대중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지만 학계로서의 길을 이제 시작하는 사람 입장이지만 저는 정말 존경하거든요. 이하여자 대학교 교수님인데 박사학위를 일로 들어가려고까지 알아봤어요. 근데 안 된다고 남자여서. 이번에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총독부의 전후 공작 얘기가 나오는 거야. 해방이 됐는데 당시 우리나라 은행은 조선은행이거든요. 조선은행에서 화폐를 엄청 찍어내는 거야. 나라는 망했는데
은행에서 계속 찍어. 그럼 뭐냐? 의도적으로 한반도에다가 인플레이션 공황 상태를 만들어 놓고 갔다는 거야. 근데 거기에 이 돈의 공작금 일부를 정병윤 선생이 밝혀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돈을 당시 국내에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주요 인사들한테 돈을 뿌리는 거야. 몇십만 원씩. 그 중에 이제 예를 들면 사이토 도시하루라는 사람은 약 26명의 비밀 조직을 갖고 있었고, 이 사람은 이제 한국인, 미국인 쪽에 여러 요인들을 알고 있어서 유명한 사람을 암살하고 테러를 자행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조직을 갖고 있었다라는 건데, 실제로 9월 29일 날 해방되고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미 수사 당국이 이 사람 계열을 체포하면서 아편 무려 55상자, 권총 탄약 등을 소지한 일본인 두 명을 체포했는데, 이 상부 조직에는 이제 경성 헌병대장 가와이 소령도 있었고 음모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 무려 42명이나 있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돈을 쫙 뽑은 다음에 이런 사람들한테 막 주면 이 사람들이 아직 떠나기 전에 예를 들어서 가정하는 거, 야 영원히 위험해 쟤 죽여 돈 막 주고, 그럼 이제 거기에 공명하는 한인 테러리스트들 있잖아요. 이거 제가 옛날에 기억하신 분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당신이 욕하는 사이에서 여운형 암살편에 나갔었거든요. 그때 이제 여운형 암살의 배우가 누구냐 할 때 이제 보통 우리 맨날 이승만이냐 김구냐,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나가기 전에 자료를 꼼꼼히 검토해보면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면서 아무리 따져봐도 여운형이 죽을 때는 이승만도 힘이 없었고 김구도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둘이 죽인다는 건 말이 안 돼. 근데 제가 그때 도달할 수 있었던 선은 뭐냐면, 우리 자꾸 누군가 죽인다고 하면 고위급을 생각하지만 고위급이 아닌 중하위단에도 다양한 형태의 테러 조직, 다양한 형태의 극우 국적파들이 있었다는 거지. 근데 이번 이 자료를 보면 그게 자생적 한인 조직들도 있지만 일본이 뿌리고 간 돈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들도 꽤 많다라는 것이, 선생님 여기서 이게 한 5장, 10장 정도로 에피소드를 넘겼는데 난 개인적으로 그게 제일 재밌었어. 처음 들어본 얘기니까. 생각보다 수많은 조직들이 엄청난 의지의 정치 테러를 벌이는 것을 불사하면서 충돌하고 있었고, 그 배경에는 미군정의 후원도 있었지만 일본인들의 후원도 있었고, 생각보다 무시무시한 시간이었다. 우리가 그것을 험난하게 건너오면서 여기까지 왔다. 다시 이런 길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이번에 좋은 책이 나왔다. 저도 이 정도 책을 쓰는 학자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정말 노력할 건데, 그만큼 제가 제 이름 석자 걸고 추천하는 책이고요. 이번 겨울에 좀 같이 보시면서 과거 역사가 훨씬 더 디테일하게 느낄 수 있는 경험도 해보시고, 반대로 오늘 우리는 어떤가, 내 아들들, 내 딸들, 우리 후배들이 잘 살 수 있는 좀 멋진 나라를 위해서 내가 더 노력하고 싶다. 정치인이 됐던 팬덤이 됐던 미디어가 됐던 그걸 깰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이번에 돌베개 출판사에서 정병윤의 45년 해방 직후사가 나왔다는 거 강력하게 추천합니다.